이곳은 텐진의 랜드마크 텐진 탄 지오진 롱정신. 이야 진짜 덥죠? 여기 한 99층인가까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중간에 36층에 1식당이 있는데 밤에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. 선착순으로 봤는데 맛은 그냥 그렇고 옥수수같이 생겨서 옥수수타워라고도 말해요. 네, 된장 따오 초입으로 들어갈게요. 된장 따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의 명동거리 같은 곳이고, 한국의 명동거리보다는 뭐 엄청 막 활발한 건 아닌데,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도 좀 덜 활발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쇼핑몰. 이 거리 안에 맥도날드만 4개가 있어. 여기가 빈장따오 왔어요. 빈장따오의 이제 완전 메인 거리로 들어왔어요. 와. 짠. 건물들이 되게 예쁘죠? 다 옛날 건물들인데, 특히 여기 스타벅스 리절브. 이게 작년에 최근에 생겼는데, 안에 지금 영업하나? 들어갈 순 없어요. 여기 안에 가운데 칵테일 바가 있고 주변에 앉아서 커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진짜 잘 해놨어요. 너무너무 예뻐요. 건물도 너무 예뻐. 딱 들어오기 전에 동전이에요. 동전. 엽전. 엽전. 사람들 중국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. 여기가 빈장떡. 빈장떡고 주로 의류 파는 곳이 많아요. 시계가 없어. 시계 같이 없어. 진짜? 이제 다 전시해놓지 않을까? 여기는 완전 다 정상화 됐네. 그치? 그냥.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야? 푸주관인가봐, 푸주관. 이게 그 돼지, 그 손. 아, 저 족발이구나. 발, 돼지 족발. 이건 닭 오리 같은 거겠지?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. 애기가 달라고 하고 있어요. 진짜 웃긴다. 향신료. 로빈 바호 이 유명한 석의성당이라고 시칼지어당 해서 석의성당이라고 있어요. 저기도 텐진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. 아마 지금은 못 들어가게 되었을 거예요. 여기가 거의 완전 시내, 완전 번화가. 여기 보면은 건너편에 에뛰드 하우스, 이니스프리, 세퍼라. 진짜 저렇게 스포츠카가 엄청 다니는 거 보면 정상화가 됐어. 자전거가 꽤 있네. 저 진짜 많네. 왜 이렇게 쓰러져 있어? 태풍에 휘말렸나? 근데 너무 더럽다. 먼지가 너무 많아. 여기 이렇게 무단횡단하면 사람들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찍어서 신분증을 공개를 다 해버려요. 진짜 웃기다. 개판이네. 제가 마스크 했나봐. 여기 안에는 진짜 일식 그 숨은 맛집? 그게 진짜 많아. 여기 우다다오 안에 있는 스타벅스인데 중국어로 싱, 바크, 카페이라고 하고 여기에 위치한 스타벅스가 텐진에서 가장 예쁘다고 해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참고로 저희 중절 남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 못 들어가네. 일단 밖에서만 찍어볼게요. 여기 원래 날씨가 따뜻하면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다 놔두고 사람들이 커피 시켜가지고 대화 나누면서 커피 마시면 진짜 경치가 너무 좋은데,
지금 또 코로나라서 그런지 문 다 닫았어. 찾아봐. 여기가 한국인이라서 그런가 봐. 진짜 이건 진짜 되게 인위이다. 근데 여기 너무 무섭게 써놓은 거 아니야? 项目부이와 차량 진지루네. 여기 뭐 상관없는 차량은 들어올 수 없다고 써있네요. 저희는 지금 우다다오의 메인 플레이스 메인 플레이스를 가고 있어요. 저 사람이 무슨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달리기를 했는데 진짜 웃긴다. 오 최고. 중국 여우정이 한국의 EMS 우체국 택배 EMS랑 협력 관계를 맺어가지고 운송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보통 국제 택배 보낼 때 저걸 이용하지 않아요. 너무 느리기 때문이죠. 페이스인 민원광장에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. 겉에만 좀 찍어드릴게요. 이 민원광장은 약간 실제 이태리는 아니고 이거는 프라그 찬팅 프라하 찬팅 한 번만 가봤어요. 가짜 도라에몽. 가짜 도라에몽? 어디? 이게 가짜 도라에몽이야? 어느 거? 이거? 이게 왜 도라에몽이야? 아닌데? 왜 이렇게 별로 재미없는 옷을 피했지? 이거 뭐죠? 유명한 카페 만카페라는 곳인데 음료수들이 그냥 우다다오에 맛있는 일식집들이 되게 많이 숨어있는데 저희가 주말마다 항상 와서 식당 맛있는 곳을 좀 탐방하는데 그때마다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짠.